어제 이 시간에 저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밤 11시가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보고서에는 참사 5분 후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저희 보도가 나가자마자 경찰은 즉각 보도가 잘못됐다는 반박 입장까지 냈는데 결국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상황 보고서입니다. 조치 사항 항목을 보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5분 뒤인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와 차량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로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실제 시각이 밤 11시가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서장은 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삼각 지역에서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하는 90분간 아무런 유선 지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당의 경찰 상황 보고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시점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TV조선 보도 이후 구체적 시간대가 다르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가 오늘에서야 밤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제19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